안녕하세요. 안경 쓰니까 이게 빛 반사 때문에 눈이 안 보이죠. 안경 벗을까요? 오늘도 아이스티 왔습니다. 오늘도 아이스티 마시고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지금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접 우리가 막 이렇게 짜가지고 그냥 초콜릿이나 이런 거 소스 짠 다음에 과자 꽂은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는 그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내 제 기억으로는 약간 핑크색이랑 하늘색 그 막 뭐 짜는 거 들어있고 과자 딱 꽂은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올려놓고 먹는 거였는데 1초? 1초? 얼초? 그런 건가? 근데 그거 옛날에 먹었었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오늘은 그 제목대로 추천받는다는 게 영화 추천을 받고 싶어요. 제가 나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이거 한 것 같아. 아 로그인. 로그인 안 해놨었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광고가 없어요? 제가 요새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아무래도 집콕을 좀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스케줄 아니면 회사에서 뭐 연습이나 레슨 아니면 이제 숙소 이렇게밖에 못 있다 보니까 숙소에서 뭔가 새로운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좀 힐링? 소확행? 할 만한 그거를 만든 게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는 게 제가 이제 망고 주스 마시면서 영화 보기인데 또 망고 주스 마실 때 무조건 컵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 그 컵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큰 컵에 그러니까 큰 컵은 아닌데 한 제 손바닥만한 컵에 제 손이 크니까 이따만한 컵에 이제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 얼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제가 이제 1.5리터짜리 그 망고주스 항상 사거든요. 그걸 가득 채우고 이제 다 마실 때마다 리필해가지고 침대에 이제 발 뻗고 이제 딱 앉은 다음에 제 침대 옆에 또 책상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한 그 조명 켜고 그다음에 이제 방 불은 꺼놓고 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망고 주스 마시면서 제 영화 보는 거를 하루에 가능하면 무조건 영화 하나씩 아니면 뭐 드라마 한 편 두 편 보고 자는 게 소확행이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영화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나 봐요. 이제 볼 영화가 떨어져가지고 추천을 받고 싶어서요. 제가 댓글을 이걸로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참고로 저는 그런 영화 좋아해요. 많은 더비분들도 아시테지만 그 노트북이나 이프온이 같은 영화 추천을 받고 싶어요.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도 The reason I came on the VLive today is so I could get a movie recommendation from you guys. And the genre of the movie I want to get recommended is romance. Which has,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movie, but Notebook, About Time, If Only, and I haven't seen 500 Days of Summer, but something like that. 멜로 로맨스, Me Before You 알죠? 그거 봤어요. Me Before You 봤고, About Time 봤고, If Only 봤고, Notebook 봤고, 상당히 많이 봐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 있잖아요. Begin Again? Begin Again 봤었나? Begin Again은 안 본 것 같아요. 타이타닉은 솔직히 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진짜 타이타닉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거를 볼 뭐라고 하지? 용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좀 아껴두고 싶어요. 민나이트 선 그거 나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천 받아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드나이트 선? 이게 태양의 노래예요? 혹시? 2007년도에 나온 영화라는데 맞나?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댓글 이걸로 볼게요. 아, 참고로 이제 케이스 보실래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예쁘죠? 크리스마스.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고 봤어요. 한 두 번 봤는데 이해를 전혀 못 하겠는 거예요. 100%. 그래서 제가 그 선우한테 물어봤어요. 선우야 이거 진짜 어떤 내용이냐 이해가 안 간다. 봐도 선우가 저한테 한마디 했죠. 그냥 넌 평생 이해하지 마.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그러고 말았어요. 너의 결혼식 본 것 같아. Wallflower. 어? Wallflower 나도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 Wallflower 맞아. 그거 추천 받았었어요. 맞아. 이거 안 봤어요. 이거 볼게요. 플립? 지금 해놓고 내가 다 스크린샷 하고 있어요 지금. 쓰샷 플립 안 봤어요. 오, 이거 평점이 되게 좋네. 9.11. 멜로 로맨스 90분. 나쁘지 않아. 13 Reasons Why. 13 Is it on Netflix? 이거는 책인 것 같은데.
Give me movies that are on Netflix. Because I have Netflix. 작은 아시드? 나 그거 많이 들어봤어. 이거 평점 높다. 이것도 9.14. 이것도 볼게요. 5 feet apart. I have seen that movie, but I've only got to like the middle of the movie. I haven't finished it yet. 'Kissing Booth', I saw that. 'Fault in Our Stars', I've seen that before. Oh, isn't that a movie from such a long time ago, right? 엄청 오래전 영화인 것 같은데, 'Fault in Our Stars'. 그거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한참 막 엄청 유행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러브레터요? 어우, 두통. 러브레터. 트와일라이트 받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받고. 너와 100번째 사람?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 주연이시네요. 저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본 거 아세요? 대박이죠. 그리고 해리포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좀 진짜 엄청 유명한 것들을 안 본 것 같아요. 미드나잇 인 페리스. 오케이.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 나오시네. 레이초. 먼 훗날 우리요? 먼 훗날 우리. 오케이. 라라랜드 봤고요. 프로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요? 갑자기? 제가 초콜릿 먹고 있어서 그런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봤죠. 그 어릴 때 봤을 때 무서웠어요. 진짜. 사탄의 인형. 잠깐만, 예고편
네.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겼네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일단 지금은 마무리를 하고 언제 다시 또 올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뭐 30분, 늦으면 1시간, 늦으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가봐야 돼서 네 가보도록 하고 이유는 일단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뭐 찍을 게 있어요 급하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일단 끄고 못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오길 바라며 바이바이